버스에서 소변 급한 적 있지? 시내버스라면 다음 정거장에 내려 화장실이라도 찾겠지만 시외버스라면 이야기가 많이 다르잖아. 버스에서 소변이 급할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? 챗GPT에 물어보아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. 첫 번째, 노트북 충전기나 핸드폰 충전기를 이용해 자극을 줄 수 있어. 충전기를 손에 쥐고 엉덩이를 자극하면 소변을 조금 더 참을 수 있다고 해. 두 번째, 누르기 연습을 해볼 수 있어. 오줌을 참으려면 먼저 손으로 다리를 누르고 몇 초간 참은 다음 손을 빼고 소변을 조금 더 참아보자. 세 번째, 얼굴에 찬물을 뿌려. 얼굴에 찬물을 뿌리면 시원해지고 마음이 집중되면서 마음을 집중시키면 소변을 좀 더 참을 수 있어. 네 번째, 다리를 굽혀. 다리를 굽히면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소변을 조금 더 참을 수 있어. 다섯 번째, 손가락으로 코를 막아. 손가락으로 코를 막으면 호흡이 가빠지고 몸과 마음이 긴장하면서 소변을 좀 더 참을 수 있어. 여섯 번째,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자. 자신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 마음이 집중되어 소변을 좀 더 참을 수 있대. 일곱 번째, 팔꿈치를 긁어봐. 팔꿈치를 긁으면 경련이 덜해지고 소변을 더 참을 수 있다고 해. 여덟 번째, 팔을 크게 움직여. 그러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더 참을 수 있게 된대. 아홉 번째, 윗니와 아랫니를 꽉 깨물어봐. 강하게 힘을 주는 동작을 하면 경련이 덜해지고 방광근육 긴장이 약해져서 소변을 참을 수 있게 돼. 열 번째로, 페라리를 사. 페라리를 사면 버스 탈 일도 없고 누구보다 빠르게 다니니까 소변이 마려울 틈이 없어. 그러니까 페라리 가져.